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식스입니다. 5월 다섯째 주 토요 핫식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4점 제한을 해제하고 하반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장 운영키로 했습니다. 2021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취업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12월 이전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은 시덱스 2021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재무 업무 규정 개정, 2021 치과 병의원 세무 노무 백서 제작 등을 논의 보고했습니다. 원광대치대 신호성 교수 연구팀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급여 확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저소득층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 비율이 3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13년 이후 치과보험 개혁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혜택을 준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비롯한 5개 보건의학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고 폐기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과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데 이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모 원장은 일부 진상 환자들이 치과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도 결국 의료인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복수면허 치과의사 현황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치과의사 복수면허자는 4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약사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126명, 의사 48명, 한의사 13명 순이었습니다. 나도균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회장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도전하는 경우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권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치과 치료 과정에서 생성된 에어로졸 샘플 속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환자 타액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과의사 스스로 치과 내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더 나아가 환자의 치과 치료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